자, 오늘 강의 내용 맛세 시작하겠습니다. 잘 들어보세요. 150점, 200점, 250점 정도 치시는 분들이 맛세를 잘 못하신다. 그래서 제가 며칠 전에 설명을 드렸어요. 오늘은 그 두 번째 설명인데, 내 수구하고 일접구하고는 손가락 하나 정도 거리 떨어져 있는 건데, 일접구하고 이접구하고는 45도에 있잖아요. 자, 이 깍두기를 보시면 이렇게 45도 맞잖아요. 45도. 요 배치에서 수구로 일접구를 쳐서 이접구를 맞힌다면 시침판을 이용해 주시고, 자, 하얀 공이 첫 번째 공을 한 80% 정도를 치는 게 아니라 20%만 치시라는 거예요. 이렇게 20%. 자, 10% 치시라면요, 웬만한 분들이 공이 안 맞아요, 일접구가. 그래서 그냥 경험으로 이렇게 설명을 드리는 거니까 참고하시고, 시침은 9시인데요. 약간의 요런 각도의 9시예요. 잘 들어보세요. 약간의 요 정도의 각도의 9시 가지고 얘를 치시면 됩니다. 몇 도로? 네. 느낌상 65. 네, 65도로. 그리고, 내 추가, 내 공을 바닥까지 이렇게 지금 이기고 들어간다. 자, 큐 제가 바닥까지 이렇게 내리고 있죠? 이 방법으로 천천히 한번 쳐보세요. 그러면 좀 편하게 칠 수 있습니다. 그러면,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한번 보세요. 요령은 내 공으로 일접구를 시침판을 보셨을 때 20% 정도 교체되니까 이렇게 따져보시라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큐를 TV 여기 바닥까지 나와 있죠? 천장 카메라 보시면. 네. 그리고 그대로 빼서 올려주는 거예요, 얘를. 자, 웹 카메라로 보시면. 그럼 요 정도에서 좌측 9시 줘야 된다고 그랬죠? 그 다음에 오른발 뒤꿈치 좀 세우고 나서 올렸다가 바닥까지 내가 눌러서 치면은 얘가 맞는다 그랬어요. 예? 그 다음에 똑같은 배치에서 두 번째 공만 이쪽으로 오는 거예요. 아, 그래요? 끊긴다고요? 네. 시청하신 분들, 통신이 뭐가 안 좋은가 봐요. 이쁘게 봐주시고. 네. 두 번째 배치에서는 수구하고 일접구 손가락 하나 떨어져 있는데, 거리가 이접구를 맞을 때는 제가 80개? 네. 80도 찍어치기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항상 방법은 그립법, 큐를 미리 잡는 방법에 브릿지를 이렇게 오픈하듯이 올려서 이렇게 재는 겁니다. 이렇게. 그리고 나서 쭉 빼가지고 다시 이제 올라가야죠. 이렇게. 이제 80도 찍어치기니까 올라가야죠. 오른발 뒤꿈치 좀 세우고, 그리고 올려서 바닥까지 내가 얘를 눌러서 쳤을 때 또 가서 맞는다 그랬어요. 자, 그 다음에 그 다음에는 이제 제가 이쪽으로 가면은, 자, 그러면 이제 일접구가 여기 한 번, 여기 한 번, 그 다음에 여기 한 번. 마지막 세 번째. 수구하고 일접구하고 손가락 하나 정도 떨어져 있는데, 이접구 여기 있다. 그러면 이 공은 대략 50도 정도에 20%의 9시 정도를 치면 맞는다 그랬어요. 맞는 이유가 일본 말로는 시네루빨, 뭐 이렇게 이해하시고, 국산 말로는 회전력, 회전으로 가서 맞는다 이거예요. 그래서 50도를 미리 또 그립을 만들어 놓고, 브릿지 만들어 놓고 하고 일접구하고
겹치는 거 두께 여기 시집판 이용하시면서 겹치는 거 따지면서 여기서 그대로 빼서 이만큼만 들어서 이제 회전력으로 치시면 가서 맞는 공이에요. 근데 이건 직접 얇게 치기 남이가 안 되는 공입니다. 자, 여기까지 설명을 드렸어요. 그러면 또다시 제가 뭐라고 설명을 했냐면요. 예를 들어서 수구하고 일접구하고 수구 일접구하고 뭐 분필 하나 떨어졌다고 해요. 이게 분필 집이잖아요. 그럼 여기서 최소한 반은 땡길게요. 이렇게 배도표 요거 몇 미리야? 요거 떨어진 거 한번 봐봐봐. 요거 몇 미리야? 공길이 떨어진 거? 어, 공길이 떨어진 거 4mm. 이게 4mm야? 3mm에서 2mm, 3mm 요 정도면 되지. 아이씨, 노벨 자꾸 안 야, 네가 일로 와라. 2, 3mm 되지. 요 정도면 2, 3mm 되지. 어, 그거 한 어. 2mm에 3mm 사이. 그치, 2, 3mm 되겠지. 내가 아까 이런 얘기를 했거든. 자, 시청하신 분들, 여기 공방 배대표는 이쪽에 전문가니까 저보다 더 공원 잘 알겠죠? 그래서 아까 하나, 둘, 세 개 배치에서는 65도, 80도, 50도 이렇게 설명을 드렸어요. 근데 내 공이 일족구 쪽으로 이렇게 많이 올라와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한 2, 3mm 정도 떨어진 배치를 아까 제가 설명을 드렸잖아요. 그러면 이때는 큐 각도가 몇 도인지 아세요? 시침판은 똑같아요. 이게 80도라는 거예요. 네? 얘가 이쯤에 있으면은 하나 정도 떨어졌을 때는 에? 이쯤에 있을 때는 65도인데 내공하고 일접구하고 거의 붙어서 있는 애라 조금 떨어졌어요. 2, 3mm. 그럼 80도 찍어치기를 쳐야 된다. 이거. 그렇다고 세게 치시면 안 돼. 네. 세게 치면 확 여기서 맞고 확 이렇게 꼬꾸라져요. 그러니까 조금 더 천천히 내려주면은 두 번째 목적구를 목저 수구가 잘 찾아갈 수 있다 이런 얘기를 했거든요. 자, 한번 보세요. 초코칠하고 수구가 일접구를 쳐서 이 정도에 있는 공을 맞춘다고 생각하면서 가면 더 좋고요. 그리고 이제 또 재야죠. 예, 또 미리 그립법, 브릿지, 그 다음에 두께 겹치는 거 따져가면서, 자, 여기서 이만큼 빼볼게요, 일부러. 자, 쭉 빼죠. 그리고 쭉쭉쭉쭉 올라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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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른발 뒤꿈치 좀 세우고, 그런 다음에 가볍게 내가 올려서 톡 내려주면은 가서 맞을 수 있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지금까지 설명이 눈에, 귀에 쏙쏙 들어왔다 하는 분들은 숫자, 200번 눌러주세요. 지금 두 번째 하고 있으니까 아 이제 200% 이해했다 그런 분들만 숫자 200번 눌러주세요. 이제 그러면서 이제 조금 더 어려운 배치 하면 안 돼요. 요 정도만 가볍게 한번 맞추는 연습을 해보고, 그래서 80도, 65도, 50도. 제가 왜 이렇게 그런 배치를 세워놓는지 아세요? 그 정도 이 큐 이렇게 올리는 내리는 이 연습, 또 눈으로 확인하고, 이렇게 가서 치면 안 되고요. 눈으로 봐야 될 거 아니에요. 얘가 몇 도로 가서 있는지, 그것도 확인 안 하고, 더 많다, 이렇게. 저는 생각하거든요. 네. 그래서 약간의 어떤 150점 치시는 분들의 어떤 편한 배치? 맞아요. 편한 배치? 바닥에다가 놓고 자 이제 이렇게 보여드릴게요. 자 분필 집이 하나가 이제 딱 벌어져 있는 거라고 했으니까 예. 네. 뭐 이 정도 거리 되겠네요.
자, 그리고 얘가 이쪽에 가서 있어요. 어. 배달표가 다 나왔어. 어떡할 거야. 네. 자, 그러면요. 이제 혹시라도 더 어려운 걸 하지 마시고, 굳이 요 첫 번째 방법을 알려드렸을 때 이해가 잘 되고 잘 된다. 그런 분들은 이 단방에서 하다가 테이블 바닥으로 내려가서 이제 쳐보시라는 거예요. 그래야 저는 조금 더 잘하시는 분이 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시청하신 분들 저랑 생각이 똑같다 그런 분들은 네. 동그라미 10개씩 눌러주세요. 이게 나는 순서라고 봐요. 제가 체력점 칠 때까지도 마스터를 하나도 못 친 사람이었거든요. 그래서 점수가 약하시면서 마스터를 잘 치고 싶은 분들이 그동안 많이 만나봤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분들한테 어떤 식으로 이해를 시켜드리고 방법을 좀 알려드린다면 좀 더 좋지 않을까요? 근데 기본기도 없는 분들이 그냥 공만 보면 그냥 막 이렇게 막 찍어요. 그러면 사장님이 구독자분들이라고 생각해보세요. 아, 머리가 많이 아프겠죠. 조마조마하죠. 이것도 잘못될까봐. 네. 그래서 그 다음 단계는 여기서 이게 마치다가 이 우에서 바닥으로 내려가는 게 그 다음 순서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제 말에 동의하는 분들은 동그라미 10개씩 눌러주세요. 김인술 사장님도 안녕하세요. 고맙습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잘 되는데 여기서는 안 될 거예요. 왜냐하면 여기보다 여기가 더 얕고 여기는 높으니까 큐가 쑥쑥 내려가요. 자, 예, 65도 느낌으로 자 이렇게 가서 빼서 회전만 딱 주고 이제 쳐볼게요. 자, 그냥 대충 보세요. 네. 이제는 얘가 이제 이렇게 왔어요. 예? 그러면 얘는 이제 80도 찍어치기라고 했잖아요. 일로 내려오는 순간 안 될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단방 위에서 꼭 시작을 하시라는 거예요. 150점부터. 자, 또 80도 되는 느낌이니까. 자, 보셔서 내가 이 큐를 많이 세운다 이렇게 생각하시고 올려서 내가 바닥까지 예. 그리고 이제 얘가 여기 있으면은 예, 얘네들을 좀 더 많이 빼야죠. 이게 얇게 치기가 안 나와요 남이가. 그래서 얘는 이제 50도 정도 느낌으로 자 여기서 이제 회전만 싹 주면은 그냥 가서 이렇게 맞는 거예요. 그럼 이제 세게 치면 가서 맞겠습니까? 예, 안 맞아요. 자, 그래서 이 마세이를 이렇게 치는 거를 설명을 드렸어요. 그래서 다시 여기하고 똑같은 방법으로 수구가 169 쪽으로 이렇게 가깝게 다가가는 모습 보여드릴게요. 이렇게 있을 때 됐어요. 이 정도면 아까 우리 배드표가 말했던 2, 3mm 정도 떨어진 거라고 보고요. 수구하고 일접구하고 이 분필통 폭정도 떨어졌을 때는 편하게 맞는데 65도로 각각에 붙으면 80도 찍어치기라고 했습니다. 제가. 그래서 한번 보시면 두께는 다 이거예요. 시침도 다 여기고. 근데 문제는 축 각도로 치는 거기 때문에 마스에는 그래서 어려운 거예요. 자, 테이블 바닥은 어렵다고 했죠? 여기서 다 되고, 여기서 됐다. 그러면요, 그분은 150이 아니라, 최소한 700점 이상 되는 분이라고 믿습니다. 저의 개인적인 생각이에요. 네. 정용수 사장님. 어서오세요. 자, 2, 3mm 떨어졌어요. 예? 네? 자, 그래서 얘는, 조금 더 신경을 써야 돼요. 자, 두께 생각하고 들어가야 되니까 그립법, 그 다음에 브릿지, 그 다음에 겹치는 거에 시침판 딱 보고 빼서 그대로 올려줘요.
쭉쭉쭉쭉 올라갑니다. 올라갑니다. 자, 큐가 여기서 이렇게 쭉 올라가고 있죠? 시청하시는 분들. 자, 다시 보세요. 이거 다시 보여드릴게요. 이게 아니라 더 올라가야 돼요. 그래서 올렸다가, 이것도 덜 올렸다. 좀 더 밑으로 잡아야 되겠네. 다시 보세요. 그대로. 이 팔꿈치 이것도 한번 보시고, 네. 자, 그 다음에 오른발 뒤꿈치 더 들어서 쭉쭉쭉 올라가죠? 네. 눈으로 한번 확인하는 센스. 그 다음에 올려서 바닥으로 내가 딱 눌러주면 가서 이렇게 맞는 거예요. 이해가 잘 되십니까? 이것도 잘 된다 이거예요. 거의 붙어서 조금 떨어져 있는 건데 얘가 여기 가서 있어요. 이걸 어떻게 치면 될까요? 예. 네. 이거는 약간의 어떤 요령도 있어야 되고요. 이거는 제가 이거 한번 보여드릴게요. 보세요. 이렇게 가는 게 더 좋다고 봅니다. 자, 여기 있는 공하고 여기 있는 공 조금만 더 스피드 있게 하늘에서 땅으로 쭉 바닥까지 눌러서 가야 돼요. 예? 네? 밀어준다, 빠르게. 그래서 그렇게 한번 해보고요. 그 다음에 안 될 때는 내가 요거 한번 써볼게요. 두 번만. 배달표 요거 2, 3mm 맞아? 봐봐. 대략. 대충. 얼추. 얼. 조금 넓긴 하지만. 그래? 2, 3mm. 2, 3mm. 자, 됐다. 됐지? 야? 알았어. 자, 요때 이제 어려운 거니까, 자, 여기 있는 공이라고 생각하고 치시면 돼요. 큐 각도만 더 세우고, 조금 속도가 빨라진다. 큐 내려가는 게, 하늘에서 땅으로. 자, 두께, 재기 전에 그립법을 먼저 만들고, 브릿지도 만들고, 겹치는 거, 시침판, 그 다음에 빼서 쭉 이렇게 올려 세워야 돼요. 그리고 내 이 눈으로 일적구를 보시는 거예요. 그래서 올렸다가 바닥까지 이렇게. 이 정도면 이제 한번 이거 나와야 되는 거 아닌가요? 네. 네. 그래서 시작은 댄방 위에서 해야 되지만 나중에 이제 실전에서는 테이블 바닥에서 가장 많이 나오기 때문에 여기서 많이 하시다가 밑으로 내려간다. 테이블 바닥으로. 그래야지 시청하신 분들이 실력이 튼튼하게 마스에만큼은 튼튼하게 가셔야 돼요. 네. 마스에 어설프게 배우시면 안 돼요. 네. 그래서 지금 제 설명이 뭐였냐면은